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어제까지 과제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혹시 잠드셨어요? 아이, 제가 깜빡하고 자버린 거 어떡해요. 전화 좀 그만하세요. 아, 그게 말이 돼요? 아, 빨리 보내주셔야죠. 내일이 발표인데. 아, 자꾸 이러니까 안 하고 싶어지네. 아, 저 안 할래요. 알아서 하세요. 에? 뭐라고요? 여보세요? 어머, 미친 X 아냐 이거. 난쟁이 성현.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상황은 실제로 조별과제 도중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최근에 수능시험이 진행됐었고 많은 고3분들께서 수능시험을 치렀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제가 또 누굽니까? 학교 1년 다니고 유학을 3년 한 나름 대학생 이성현 아니겠습니까?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고 계신 고등학생분들, 대학은 먼 얘기지만 어찌됐든 가야 될 것 같은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 등 여러분들이 나중에 겪으실 미래 조별과제 빌런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별과제. 저도 개인적으로 조별과제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교수님 그냥 과제를 따로 내주시든가 개인과제를 내주시든가 하는 거를 꼭 조별과제로 붙여가지고 해주시더라고. 저도 그 대학교 나름 1년밖에 안 다니긴 했지만 그 대학교 1년 동안 조별과제 때문에 힘들었던 점이 있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조별과제 빌런들이 있을지. 첫 번째 빌런입니다. 야, 이거는 아마 공감되실 거예요. 첫 번째 빌런 이름 마마부 빌런들이라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가시면은 조별과제를 떠나서 단체로 뭔가를 한다던가 할 때 이 빌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조별 팀원들은 마마무임. 음모아에 밖에 안 함. 씨발. 이게 뭐가 있냐면, 아, 여러분들 이번에 조사해오는 거 네이버 기사에서 이렇게 조사했는데 어떨까요? 오! 그러면은 우리 A씨께서 한번 자료조사 맡아보시는 건 어때요? 아, 그럼 제가 다 할게요, 그냥. 예, 진짜 이딴 말밖에 안 하거든요, 나중에 조별과제 같은 거 하면. 근데 진짜 비유 너무 적절하다. 자매풍 빌런으로는 EXID 빌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아, 예! 그러면은 우리 발표는 제가 할게요. 아, 예! 아, 그러면 이번에 우리 조별과제 PPT 컬러는 그레이톤으로 맞춰볼까요? 아, 예! 두 번째 빌런은 내 남친은 엿장수 빌런입니다. 아, 이게 본인이 헤어졌던 전 남친이랑 조별과제를 하게 됐나보다. 나 남친이랑 싸웠는데 조별과제 조됐거든. 얘 평소에 맞춤법 지적 지리는데 이거 나 매기는 거지. 안녕하세요, 과학적 성이 이에 조별과제 같이 하게 된 땡땡땡입니다. 엿 줄 게 있어서 문자 드렸습니다. 야, 이거 노린 거 같은데. 아니, 뭐 몰랐을 수 있다고 치는데 평상시에 맞춤법 지적을 많이 한 남자친구였다며. 이건 노린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자, 세 번째로는 인체 연구학자 빌런입니다. 건강가정 팀플방인가봐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학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장 각자 역할대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 배땡땡 선배님, 제가 PPT 툴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데. 오빠라고 불러도 돼. 아, 네. 내일 어떤 거 조사하실 거예요? 난 너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은데. 아씨. 엥? 어딜 가나 우리 대학교에는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저렇게 단톡방에서 추파를 던지는 학생들이 있죠. 근데 더 웃긴 건 이 주인공이 나머지 분들을 다시 초대했어요. 그냥 저희끼리 해요. 아주 현명하십니다. 최고. 아, 근데 이게 19학번인데 제가 17학번이네요 아, 그러면은 혹시나 본인이 이 짤 주인이면은 오빠라고 불러. 다음 빌런입니다. 마음에 눈 빌런이에요. 최종본입니다. 보시고 수정할 거 얘기해주세요. 좋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과제 내용들을 이제 적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안에 있는 내용을 키읔으로 다 노벨을 한 거야. 근데 팀원들이 좋다고 한 것보다 안 봤다. 그래서 마음에 눈 빌런이구나. 심지어 그 다음 사진이 더 웃겨. PPT랑 대본 최종본이에요. 보시고 이해 안 가는 거 말씀주세요. 와우, 좋은데요.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실수로 다른 과목 올렸네요. 다시 올릴게요. 아, 좀 진짜 너무하다. 그냥 확인 좀 해주라. 아, 진짜 쓰레기들 아니야. 자, 다음 빌런입니다. 오덕 빌런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유쾌한 짤 만들려고 일부러 그냥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천사와 악마 이미지 이거 넣어도 돼? 네, 언니, 그거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발표하신 동안 같은 조 아닌 척 할게요. 아, 귀여운데? 자, 다음 빌런입니다. 치어리더 빌런이에요. 아, 이건 진짜 유명하죠. 저희 자료조사 오늘까지 올리는 거 맞죠? 네네. 아, 근데 제가 그날 적어둔 게 없어서 그중에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까지 하실 수 있으려나? 오늘까지 다 업로드하고 다음 주에 한번 만나야지 않을까요? 아, 저는 약속이 풀로. 월요일이나 금요일은요? 아, 그때도 가족 행사랑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월요일 발표 아닌가요? 다음 주밖에 시간 없는데. 그럼 저 빼고 만나는 건 어때요?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약속 시간 맞추는 게 힘들어서 네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와야지. 이 책임감 없는 새끼. 오늘까지 제 완성해서 구닥에 올릴게요. 제 시간 맞추려면 민폐일까봐. 그러면은 그쪽에 그럼 발표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 저 발표만큼은 못하는데. 아, 그럼 발표는 어려우신 거죠? 네, 발표는 못하겠는데요. 아, 발표 제가 할게요 그냥. 야, 발표 뭔가 잘하실 듯. 전 그럼 응원할게요. 발표 잘해라. 발표 잘해라. 아, 진짜 레전드. 신놈 아니야 진짜? 이걸 현실에 쓴단 말이에요? 아, 전 놀랐네. 효자 빌런이야. 다음 빌런은 혹시 다 만들었니? 왜 연락이 없어? 미안, 지금 봤어. 다 못 만들었는데. 그럼 만든 거 좀 보내줄 수 있어? 나 지금 침대야, 어떡하지?
뭘 어떻게 침대에서 일어나서 분해하지 만들어야지. 다 안 만들었는데 왜 눕냐고 침대에. 그래도 내일 발표인데 다 못 만들었으면 보내줘야지. 내가 만들지 않겠니? 네가 그냥 만들면 되잖아. 아니 많이 걸리는 거 아니까 빨리 보내줘. 아 지금 엄마가 자라고 해서. 그럼 나 밤새라고? 근데 엄마가 잘하는데 어떡하냐고. 컴퓨터 내 방에 없어. 그리고 너 기다릴 시간 네가 만들면 됐던 거 아니야? 와 진짜 최고다. 보기 드문 효자예요. 응원합니다. 나중에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빌런은 자살특공대 빌런입니다. 야 야 이거 글자가 야 가독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글자는 또 완전 처음 봐요. 내일까지 제출인데 누군 누나 결혼식이라 못 오고 조장한테 말하니 조장놈도 롤 승급전에 한다고 대충하고 내라고 해서 진짜 대충했어. 내일 다 같이 죽어보자 새끼들. 와 이거 실제로 그 현장 사진이 올라왔네. 와 이걸 진짜 올렸네. 뒤에 보노보노 킬포야. 자포 쿠기 교수님 빡침. 나갔다도 열받겠나. 아 이거 학교 다닐 수 있나? 애초에 저걸 만들 용기가 있다면은 그냥 이름 빼고 혼자 했으면 됐던 거 아니야? 하긴 또 그런 게 있어요. 조별과제 누구 안 해가지고 이름 빼놓고 발표를 하면은 교수님이 조별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협동이죠. 협동이 어긋났기 때문에 점수를 낮게 주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아니 교수님 사람 대 사람으로 해야지. 사람 같지는 않은 새끼들 어떻게 이걸 해요. 다음 빌런은 철학자 빌런이에요. 와 진짜 철학자다. 논리가 완벽해. 시작이 반이다. 벌써 반 했음. 가만히 있음 반이라도 간다. 가만히 있음 반 해서 완성됨. 와 최고의 논리인데? 이 논리를 어떻게 파괴하지? 자 다음 빌런입니다. 사랑의 도피 빌런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보합니다. 초별까지란 이런 건가요? 발표하기로 하신 분이 이제껏 잠수타시다가 발표날 아침에 미국인과 결혼하신다고 떠나버리셨어요. 결혼과 과적 과목을 들으랬더니 진짜 결혼해버리신 참된 분. 아직도 어이가 없어 손이 떨리네요. 거짓말한 줄 알았는데? 결혼과 과적 조별과제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인하고 결혼을 하러 미국을 갔어요. 와. 자 다음 빌런입니다. 조별과제 시즌패스 빌런이에요. 진짜 합리적인 빌런 나타났다. 아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현명하네요. 법에는 어긋나는 건데 난 진짜 굉장히 높게 사고 싶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별팀장을 맡게 된 과제헌터 유땡땡입니다. 여기로 인당 15,000원씩 입금해주시면 제가 자료주소부터 PPT 제작 발표까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빼지도 않을 거고요. 최소 A학점 이상 보장해드리고 A뿔 달성시 금액 다 먹고 A받으면 5,000원 돌려드리고 A 밑으로 받을 경우에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어떡하실래요? 그 와중에 남땡땡 입금 완료. 멋있다 사람이. 사람이 멋있네요. A+를 보장해준다는 게 정말 섹시한 점인 것 같아. 자 다음 빌런입니다. 소심한 전남친 빌런이에요. 전남친이랑 조별과제를 하게 되는데 전남친이 좀 복수하고 있나봐. 다이어트사 싫으시면 평소에 화내는 발성도 되게 좋으시고 애인이 뭐라 하든 말든 간에 듣지도 않고 말도 굉장히 따박따박 잘하시던데 발표는 어떠세요? 주인공이 그래서 빡쳐 이름을 불렀어.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이성현! 이러고 보냈는데 아니면 평소에 애인이랑 헤어지자마자 카톡 사진 정리도 빠르게 하시고 인스타 사진도 잘 내리시더라고요. 정리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장미호 정리는 어떠세요? 아 여쭐게 있다랑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 거 아니야 진짜? PPT 제작은 누구 말처럼 성격은 개차반이지만 외관만 잘난 제가 하면 될 것 같아요. PPT도 외관 기깔나게 잘 봐. 야 이거 시트콤 아니야 이 정도면? 아 둘이 잘 만났으면 좋겠다. 자 다음입니다. 아침 드라마 빌런이에요. 이래서 CC가 위험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저랑 제 여자친구랑 제 전 여자친구랑 제 여자친구의 전 썬남이랑 나머지 한 명 이렇게 해서 5명 팀뿔인데 과연 될까요? 후보가 있어. 전 여친, 현 여친을 봐야 하는 남자. 자신의 썸남과 남친의 전 여친을 봐야 하는 현재 여자친구. 헤어진 남친과 현 여친을 봐야 하는 전 여자친구. 현 여친이랑 전에 만났다. 아, 존나 복잡해. 아무튼 마지막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자. 와 근데 진짜 파국이네요 파국. 자 다음 빌런입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패드립 빌런. 이거는 제가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네요 이 친구. 그니까 니들은 죽는 게 맞음 이 씨. 놈들아 어느 정도 새끼들아 참열성으로 보여주지 씨발. 진정해봐. 넌 제발 아가리 닥쳐. 야 많이 화났네. 조장이 아니라 분조장이네. 층간소음 다음으로 사람이 제일 열받는 건 조별과제라는데 그 맞나봐요. 오 좀 당황스럽네. 다음입니다. 앗 지읒시읒 빌런이에요. 저기 오늘 성적공시 떴던데 제 과제 점수 0점이던데 최종보고서에 제 이름 빼고 제출하셨나요? 아니요 다 빵점이에요. 제가 제출기간까지 과제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다 실격 처리됐어요. 죄송합니다. 야 진짜 얼마나 억울할까. PPT 제작부터 뭐 자료조사 뭐 어떤 역할을 맡은 거야 열심히 했는데 과제 제출할 때 조장이 다 빵점. 만약에 본인이 이것 때문에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게 됐어. 그러면은 분조장 빌런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너무하다. 그냥 빵점이래. 이걸 심지어 미리 말해준 것도 아니고 시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말해준 거 아니야? 참 세상은 많고 또라이들은 더 많네요. 조별과제.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조별과제 빌런들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어때요? 대학교 들어가셔서 조별과제를 진행하시기 전에 팀원들이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실제로 조별과제 때
때문에 본인의 성적이 떨어진다던가 아무도 참여를 안 해가지고 본인이 과제 성적에 있어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빌런들은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니까 웃고 떠드는 거지 만약에 당신들의 현실이었으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비 들어가십시오. 회원님들 아 난쟁이 성현님이라고 부르지 말고요 그냥 오빠라고 불러.